오늘은 찔레꽃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찔레나무는 가시가 있는 나무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게 되었고, 전국의 들이나 산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꽃은 보통 5월부터 시작해 6월까지 백색과 붉은색으로 피게 되고, 바람이 불면 멀리서도 꽃향이 진하게 풍겨져 옵니다. 그래서 상큼한 향 때문에 향수나 비누, 샴푸 등의 주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고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예선조들은 찔레꽃을 따서 물에 우려 목욕을 하기도 했으며, 향신료를 대용해 쓰기도 했습니다. 피부 노화와 피부염증에는 찔레꽃 200g에 소주 300ml 정도 부은 후 한 달 정도 숙성시켜 피부에 바르면 놀라운 피부 재생 능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과 근육질환 및 주름살 제거 등의 보톡스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찔레꽃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꽃차를 만들어 먹으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뭉친 어혈을 풀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또한 불면증과 건망증의 효능을 볼 수가 있고, 지방조직을 분해해 몸을 가볍게 하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보통 신장과 방광에 이상이 생기면 몸이 자주 부어오르게 되는데, 이때 꽃차를 먹으면 부종을 없애고 신장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장과 췌장을 이롭게 만들고, 소변에서 단백질이 심하게 섞여 나오는 단백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작용이 있어 약물중독과 납중독, 중금속오염 등의 해독제로 쓰기도 하며, 위장염과 위궤양 자궁염 등 방광염에 적용됩니다. 꽃차를 만들 때는 먼저 깨끗한 장소에서 꽃이 활짝 피지 않은 봉오리를 채취해 쓰는 게 영양분이 더 풍부합니다. 하지만 채취 시기를 놓쳤을 때는 꽃이나 잎을 따서 만들면 되고, 부침개와 국거리 비빔밥 등의 다양한 요리에 쓰셔도 좋습니다. 줄기에는 가시가 많기 때문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나무에는 진딧물과 꽃가루, 미세먼지 등의 이물질이 아주 많이 붙어 있으니 소금물에 한번 헹궈서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채바구니에 넣고 햇볕에 물기가 다 마를 때까지 두었다가 다시 그늘진 곳으로 옮겨서 3-5일 정도 자연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또한 솥에 올려놓고 증기로 살짝 쳐내서 사용해도 되지만, 만약 너무 오래 쳐내면 유효성분이 많이 증발하게 됩니다. 다 건조된 찔레꽃은 뜨거운 물을 붓고 5분 정도 우려내어 차맛을 음미하면서 서서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찔레꽃차는 향이 상큼하고 맛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한 번씩 달여 드시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머리도 맑아져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액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2회 정도 더 우려 마시면 되고, 차를 꾸준히 달여 마시면 부종을 가라앉히고 신장 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찔레꽃은 설탕이나 꿀과 함께 발효시켜 먹을 수가 있고, 음식에 넣고 활용되기도 합니다. 한국국제대학교에서 찔레꽃 추출물은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의성 있게 낮추었고, 지질흡수 억제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총 콜레스테롤 함량과 동맥경화지수 측정 결과에서는 체외배설을 촉진하고 낮은 수치로 작용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의 양을 현저히 저하시킴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인정되어 동맥경화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찔레꽃은 지질 농도를 감소시키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콜레스테롤 함량과 지질 함량을 축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찔레꽃은 별다른 부작용이 없지만 간혹 소화기 계통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